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한 첫 성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네 가지 핵심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약 1만 9,621명에 달하며 앞으로 이 수치는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기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에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나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당장 거주할 곳을 잃게 되어 큰 주거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어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LH가 정상적인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피해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경매 차익은 임대료 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서 쫓겨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이주 지원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를 원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도울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이주 후에도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매 차익 즉시 지급 이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주 지원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경제적인 보상까지 병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전세임대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서의 무상 거주 지원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에 맞는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계약하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위치와 조건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주거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안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공임대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제약을 보완합니다. 네 번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 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신탁사기 주택, 위반 건축물, 선순위 피해 주택, 이런 유형의 주택들도 이제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보호 피해자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피해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이주 지원, 민간임대 선택권 부여,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관리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불안한 주거환경에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법안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